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윤주진 퍼블릭허스 대표,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선거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정당 역할을 할 범야권 통합 비례정당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먼저 지도부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비례대표 선거제에 대해서 위임을 했고 이재명 대표가 어제 전격적으로 현행 준연동형제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배경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실리보다 명분을 택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병립형으로 가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 번 국민과의 약속을 한 내용인데 그것을 번복한다면 차후 정치인으로서 신뢰 그리고 민주당의 신뢰가 총선에서 악영향을 끼칠 것이고 더불어서 더 훗날에 대선에도 범야권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해서 또다시 패배할 수 있는 긴 안목까지 보고 나서 그래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범야권 통합을 말씀해 주셨는데 윤주진 네. 대표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왜 이런 결단을 내렸다고 보십니까? 저는 어떤 결단이라기보다도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떠밀려서 한 결정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장고를 하더니 결국은 이제 준연동형을 버리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을 둘러싼 이 범야권의 세력들의 눈치가 보였던 것이고 또 저는 그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나눴던 대화도 좀 중요한 역할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을 지키겠다. 만약에 그것만 발표했다면 나름대로 정치적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결국은 또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라는 그것도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저는 이것이 정말 장고 끝에 꼼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만든 선거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네. 자기들도 지키지 못한 선거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국민과 여당에게 강요하고 또 그것을 그 강요가 먹히지 않으니까 자신들은 위성정당을 만드는 이것은 정치 도의에 맞지 않고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빨리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다시 병립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위성정당 창당이 없는 준연동형으로 갈 것인지 저는 이 둘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주진 대표께서는 좀 떠밀려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실상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좀 많았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전날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났고 여기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통합을 얘기하면서 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어떤 만남이 이재명 대표가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준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삼지대와의 힘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의석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지 상생의 정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은 끼쳤겠지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21대 총선에서 어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같은 경우를 보면서 이번에 우리가 그 비례연합대 그 정당을 만들었는데 또 총선 이후에 이탈하면 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생겨버리면 또 민주당으로서는 매우 큰 손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뢰가 부족했던 것 같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준연동형의 그 취지라는 것은 사실 이 거대 양당이 지금 중재자가 없이 21대에서 얼마나 많은 쟁점 상황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중재자가 있고 또 다양화되고 있는 사회에 다양한 소수 정당이 들어와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 국민의 목소리거든요. 또 국민이 주신 표를 그 의석으로 최대한 반영할 수 있으면 해야 하는 것이 저는 의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뭐 반대를 하는데 저는 그럼 국민의힘이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반대하는 이유가 뭐 쉬워서입니까? 이해하기 쉬워서? 결국에는 양당이 서로 나눠먹자 계속해서 이 기득권을 가져가자라는 소리밖에 안 들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준연동제가 최초에 도입될 때는 소수 정당들의 어떤 원내 진출을 돕기 위한 취지로 좀 만들어졌습니다만 네. 4년 전에도 양당에서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이 취지가 무색해졌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네. 강성필 위원장께서 소수 정당들의 어떤 원내 진입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일단 네.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 준연동형제가 만들어진 취지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준연동형을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민주당이죠. 네. 국민의힘은 자유한국당 시절에 분명히 연동형 비례제를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제를 통과한다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미 사전에 다 민주당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그 당시에 다른 야당과 합세해서 일종의 정치적 야합을 결성해가지고 이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패싱한 채로 이 선거제를 강행했죠. 네. 저는 그런데 이 준연동형 비례제가 다당제, 뭐 다양한 정치 세력의 국회 진입을 돕는 하나의 유일한 해법이다라는 그런 전제부터가 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 미국 보십시오. 미국은 강력한 양당제입니다. 영국도 사실상 양당제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미국과 영국의 정치가 우리에 비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거대 양당에서도 얼마든지 다양한 계층과 세대를 배려해서 공천을 하면 됩니다. 저는 민주당이 왜 자꾸 다양성을 언급하면서 연동형제만이 그 해법이라고 말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정말 해법이라면 왜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입니까?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연동형의 순수한 그 목적을 살려야 되겠죠. 모순입니다, 이것은. 네. 네. 이재명 대표의 준연동형 유지 발표에 대해서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위성정당 창당으로 선거제도를 무력하고 민의를 왜곡하려는 여당의 꼼수에도 병립형으로 회귀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준위성정당을 추진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장국 그때 악수라더니 민주당에서 당대표 방탄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며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운동권 정당들과 손잡고 의회 독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선언입니다. 21대 국회 내에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무소불위의 횡포를 부리며 입법 폭주를 일삼던 정당이 갑자기 무슨 약자 코스프레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표도 준연동형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여러 차례 사과를 했고, 홍익표 원내대표도 오늘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 점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의 결정에 대해서 뜻을 모았는데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로는 만장일치로 이재명 대표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강석필 위원장님, 당초에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는 의원들의 요구가 80명 이상 있었습니다만 당내에서 병립형으로 가야 한다 이런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결단한 이후에 오늘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의 취지 때문에도 선택한 것도 있지만 네. 이 내부적으로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지 않으면 반대하시는 분들은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병립형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와 뜻이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설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내 분란을 막기 네. 위해서 그런 면이 있고요. 사실 4년 전에 우리 윤주진 대표께서 뭐 지적하셨는데 우리 민주당이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의힘에서는 뭐 입법 폭주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만들 수가 있었고 이 다수당은 국민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이 민주주의, 대민주주의 사회에서 뭔가 쟁점이 있었을 때 결론이 나지 않으면 결국 다수결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국민의힘은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됩니다. 왜냐? 아니, 우리는 반대했으니까 위성정당 만들어도 된다?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것도 저는 국민들께서 반드시 총선에서 평가하실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윤재욱 원내대표는 병립형 회기를 재차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이재명 대표의 뜻을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예. 윤재욱 원내대표는 병립형 회기,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수용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뭐 사실상 뭐 소위 말해서 게임은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워낙에 오랫동안 시간을 끌어왔고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이라도 이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은 더 이상 이 선거제를 갖고 국회가 계속 공전을 거듭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도 물론 병립형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계속 민주당을 압박하는 것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도 발빠르게 이제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해서 이번 선거제에서 다시 한번 민주당의 이 선거제 꼼수를 심판하자는 그런 위성정당 전략으로 아마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국민의 미래라는 위성정당 창당 수순에 들어갔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통합형 비례정당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과연 진보 정당들이 여기에 호응을 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용혜인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새진보연합 연합 비례정당의 필요성을 먼저 밝혔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이 많은 상황입니다. 다만 녹색 정의당이나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 비례연합 정당에 참여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관측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강석필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최대한 많은 범야권 세력을 하나로 모으는 데 집중하고 네. 싶은 마음인데요. 뭐 녹색 정의당 같은 경우는 여지를 좀 열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보당 같은 경우 이전에 이제 통합 진보당의 이제 후신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좀 신중한 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그 용혜인 그 지금 기본소득당 대표. 네. 이분이 지금 나름대로 비례연합 정당을 민주당에게 제안도 하셨고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용혜인 의원이 그러면 비례대표를 두 번 나가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사실 지적도 있고 의문점이 있습니다. 또 비례대표 순번은 민주당이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전에는 우리가 소수 정당에게 네. 많이 배려를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이제 뭐 TF팀이라든지 뭐 실무자들을 만들어서 빨리빨리 대응을 해나가야 될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 총선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시민단체와 소수정당들을 앞순번에 배치를 하고 민주당은 뒷번으로 좀 배치를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좀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번과 좀 비슷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먼저 시작은 민주당 내에서 TF팀을 만들어서 네.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법야권을 모을 것인지에서 먼저 구상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구상이 끝나면 사실 이제 그 준 위성 정당을 만들게 되면 어쨌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일단 불출마를 하신 어떤 중진 의원들이 있고 또 저희 초선 뭐 재선까지 해서 뭐 한 9명 정도가 이미 있기 때문에 뭐 이분들의 의사를 뭐 물어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나가고 비례대표 순번은 아무래도 준 연동형 비례대표 취지에 맞게 소수 정당을 먼저 배려하는 어떤 범야권의 맏형 같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재욱 원내대표가 운동권 개딸 선거연합을 통해서 의회 독재를 계속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민주당이 제안한 이 통합 비례 정당에 진보 소수 정당들이 얼마나 좀 참여할 것인지 윤주진 대표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일단 이번에 지난번 4년 전 선거 때 보면은 민주당이 위성 정당을 창당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고 연동형 선거제를 통과를 시켜줬죠 네. 야당들이. 그런데 아주 뭐 보란 듯이 일종의 배신을 했습니다. 정치적 배신을 했거든요. 이번에 범야권 진보 정당들, 군소 정당들이 한 번 속으면 실수지만 두 번 속는 건 이거는 좀 약간 영향의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또 만약에 속아서 민주당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그 진보의 가치, 진보 정당의 어떤 존립의 위기가 올 것이고요. 저는 이번에 만들어진 이 어떤 연합, 선거 연합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순번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1번, 2번, 3번. 자, 이 순번을 누가 정하겠습니까? 무슨 절차가 있겠죠. 그런데 분명히 민주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 이런 것들을 이제 내세우면서 아마 일종의 준 경선 형태가 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바로 누가 개입할 것이냐? 저는 필연적으로 개딸 세력이 아주 그 강력하게 이 선거판을 흔들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이 개딸 비례당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준 연동형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지역구 선거에서도 연합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 정의당이나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후보 단일화를 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거든요. 네, 범야권 단일화 후보는 네. 역대 선거에서도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적절한 상황에 닥치면은 적절한 그 상황에 맞게 야권 단일화 후보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러한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의 어떤 연대 가능성을 더 높여가면서 여기 총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후 대선까지 함께 쭉 갈 수 있는 단단한 고리를 만들 수 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뿐만 아니라 지역구에서도 좀 연합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내비친 것 윤주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준영동형제를 유지한다고 발표하면서 사실상 지역구 의원은 그렇다면 우리 민주당이 다 가져가겠다. 저는 그런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연동형제를 하지 않고 권력... 병립형으로 갔을 경우에 이 소수 정당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일단은 연동형제를 지킴으로써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준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그 치열한 경선과 공천 과정을 겪으면서 선출된 후보가 과연 후보직을 양보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후보직을 양보할 만한 현재의 지역구도 잘 보이지 않고요. 또 범야권 진보 군소 정당 후보들 중에 그 정도로 민주당의 후보직을 가져올 만큼의 정치력을 가진 그런 후보도 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비례연합 정당을 얘기하면서 가장 관심을 지금 모으고 있는 것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신당. 이 신당도 과연 이 비례연합에 들어올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제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그야말로 신중하게 네.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분들께서 뭐 정당을 만들지 뭐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네. 건 아닙니다. 뭐 물론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옥중에 있으시면서 창당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저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창당에 나설까라고까지는 좀 보기 어렵고 저는 아무래도 우호적인 세력의 어떤 도라나 얻는 심정으로 후방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범야권 단일화 얘기를 방금 하셨는데 과거에도 서울 광진에서도 우리 민주당과 범야권 단일화 후보가 있었고 하고 그 호남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용혜인 그 의원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를 두 번이나 하느냐라는 의문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질문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도 젊고 참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경쟁력이 있는 것 저희가 또 가능하면 야권 단일화 후보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야권 단일화 후보가 아무리 저희 민주당이 양보를 하고 싶어도 그쪽 그 야권 후보가 경쟁력이었으면 또 그게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신중하게 해나가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윤주진 대표께서는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정당들이 여기에 참여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이 조국 전 장관, 송영길 전 대표의 이 신당을 거부하고 배제할 명분이 있는지가 일단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대표 자체가 일단은 사법 리스크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사법 리스크의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비교를 해보시면 조국 장관이나 송영길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단순히 어느 쪽에 더 사법 리스크가 많은 후보이자 대표냐라고 물었을 때 과연 이재명 대표가 떳떳할 수 있는가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 문제를 갖고 이 둘을 배제하면은 야권은 상당한 분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결국에는 뭐 순위가 됐든 뭐 어느 정도의 배려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한 배를 탈 수밖에 없는 공동 운명체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3지대 신당들은 이재명 대표 이번 결정을 꼼수로 하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쪽에서 반칙하니까 우리도 반칙하죠. 아, 예, 예. 네, 반칙의 공조지요. 더 나쁜 게 준이성 정당 또는 연립위선 정당입니다. 제3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 제3의 목소리들을 양당 카르텔 안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이거든요. 망국적인 집단 이기주의다. 예. 저는 검수완박의 이탈이라고 보여지고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4년 전에 그 꼼수 행위를 똑같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반대입니다. 어려워도 정도를 걷자라는 이야기를 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또 양양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강한 비판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아무래도 제3지대의 신당들이 지금 중텐트에 가는 과정에 있고 결국에 이것이 빅텐트로 합쳐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온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내린 준연동제 유지라는 결정이 이 제3지대의 신당들의 어떤 진로에는 어떤 영향을 주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신당에서 가장 주도권을 가지고
가장 경쟁력이 있는 신당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준석 개혁신당은 기본적으로 어떤 중도 보수표를 가지고 있고 2030 세대 간의 어떤 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보인 행보를 보면 정책도 사실 이슈 선정을 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 하에서 본인들이 비례대표로만 나가더라도 의미 있는 의석을 얻는다고 판단을 할지 아니면 그 이낙연 신당까지 다 아울러서 큰 빅텐트를 쳐야지 경쟁력이 있어서 더 의미 있는 의석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앞으로 이 3지대 빅텐트가 어떻게 갈 수 네. 있을지 향방이 정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윤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의 이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일단은 제3지대의 그 몫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신호죠. 그래서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리하게 이 선거판이 돌아가는 네. 것입니다. 반면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만약에 위성정당을 창당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비판할 사실 명분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준석 대표도 과거에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병립형을 주장을 해왔고요. 준연동형 비례제가 만약에 민주당에 의해서 강행이 된다면 위성정당 창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아마 이준석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였다면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이제 위성정당 창당을 두고 이제 와서 개혁신당이 뭐 어떤 뭐 제3지대를 지금 뭐 없애려고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레토릭을 쓰는 것은 과거에 자신들이 몸담았던 정당과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합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야 공천 얘기로 주제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이 5선의 서병수 의원에게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현역인 부산 북강서갑으로 3선의 김태우 의원에게는 김두관 의원이 있는 경남 양산을로 출마를 요청을 했습니다. 직접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이른바 자객 출마로 좀 해석이 되고 있는데 윤준희 대표님 먼저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서서 김경률 비대위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만 예. 정청래 의원을 겨냥한 자객 출마 또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자객 출마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부산 지역의 중진인 서병수 의원 또 경남지사를 지냈던 김태우 의원에게 민주당 현역들이 있는 곳에 좀 출마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저는 상당히 좀 지혜로운 조율의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워낙에 다선 중진 의원들이시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또 다시 경선에 붙이면은 뭐 사실 결과는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지역 기반이 너무 탄탄한 의원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그냥 이번에 좀 은퇴해라 컷오프를 하게 되면은 그럼 또 반발이 생기고 무소속 출마를 또 배제할 수 없죠. 저는 이렇게 다선 중진들이 좀 더 의미 있고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실제로 부산 지역이라는 곳이 일부 지역들은 국민의힘에게는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서병수 의원이나 김태우 의원 같이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이 좀 명예로운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좀 현명하게 재배치를 하고 있다.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공천 과정이 매우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서병수 의원이나 김태우 의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텃밭으로 꼽히는 PK 지역이기 때문에 이 중량감 있는 현역 의원들이 만약에 자객 출마로 다른 지역에 가게 된다면 결국 관심은 그 지역에 과연 누가 공천될 것이냐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저는 이제 서병수 의원이나 김태우 의원이 그 지역구를 맡았던 그 지역에 저는 참신한 인물을 어쨌든 전략 공천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부산 네. 지역에서 지난번 이제 뭐 엑스포 실패 같은 그런 여러 사례를 통해서 부산 민심을 돌리기 위한 이 여당의 이 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부산에서 지금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부산의 정치를 앞으로 이끌 새로운 스타 정치인이 너무 없다. 부산이 너무 오래됐다. 이런 이제 지역 민심이 좀 있다고 네. 해요. 여러 좀 그 기량이 있는 그런 후보들을 좀 발굴을 해서 앞으로 PK 지역을 다시 국민의힘의 그 강력한 전진 기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을 좀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현재 국민의힘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께서는 지금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에 자객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전재수 의원 지역구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이 강한 지역입니다. 네. 최근에 역대 선거를 보아도 계속해서 그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다만 여기는 전재수 의원이 그야말로 험지에서 개인기로 고전을 하면서도 이 털을 닦아온
아주 저희 민주당으로서 소중한 지역구입니다. 네. 그런데 이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는 부산시장도 하셨고 또 다선이시기 때문에 인지도도 있고 또 이분들한테 뭐 서울 가라는 것도 아니고 근처 충분히 승산이 있는 곳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험지도 아니에요. 격전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재수 의원으로서는 안 그래도 지금 모든 서울 일정을 제치고 지역구에 매진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네. 정말 혼신의 힘을 다 바쳐서 이 지역을 사수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다. 그래서 만만치 않은 상황이 생겼다. 이렇게 긴장감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당 후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서 인요한 혁신위에서도 계속해서 나왔던 것이 영남권 중진들의 험지 출마나 불출마 요구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자객 출마 요구를 좀 기점으로 해서 영남권 중진들에게 다시 한번 이런 요구들이 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네, 좀 시간을 준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공천 선별 과정이 들어가고 불가피하게 이제 현역 PK, TK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컷오프나 아니면 상당한 감점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에 앞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것이 어떤 되게 불이익을 공개적으로 주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좀 망신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에 앞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마 좀 강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물갈이를 해서 좀 국민의힘의 이 대표 지역들의 좀 얼굴을 바꾸겠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을 앞으로 이끌 새로운 정치 세대를 투입시키겠다라는 것인데 그에 앞서서 이제 좀 알아서 좀 본인의 거취를 결정해줬으면 하는 그런 진실된 호소를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영남권 중진들에 대한 압박이 시작된다면 민주당으로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뭐 임혁백 그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도 충격적인 말씀을 좀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정권 탄생에 어쨌든 뭐 기여를 하게 되신 분들에게도 어떤 요청을 한 거죠. 원치 않았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양 당이 사실 항상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교체율이 뭐 최소 40에서 많게 50% 정도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지 간에 현역은 교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명예롭게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끝까지 결사항전해서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퇴장을 하느냐 또 당에 분란이 생기느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서병수 다선 의원 같은 분들이 뭐 서울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는 곳에 당의 요청이 있으면 그렇게 가겠다고 하시는 것이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저희 민주당으로서도 지금 뭐 86 청산론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지 네.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86 청산론도 86 세대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 퇴장하라 이것은 옳지 않고 다만 젊은 시절에 다선이 되었고 또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인지도까지 있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양지 가셔서 선거를 치르시는 것보다 격전지나 험지를 가셔서 당을 위해서 좀 힘써주시는 것이 저는 옳다. 그래야지 당에 있는 신인들도 좀 자리를 못 잡았기 때문에 어떤 양지에서 제대로 좀 네. 정치를 또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당 공이 모두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오늘 민주당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명예혁명 공천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당부를 했는데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혁신과 통합은 명예혁명 공천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1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는 선배 정치인분들은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본의 아니게 윤석열 정권의 탄생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성필 위원장님 아무래도 최근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 출마를 놓고서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측근 인사들이 좀 비판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고 또 친명계 인사들이 친문 현역 의원들 지역구에 좀 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이른바 친명계와 친문계 간에 좀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 고조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임혁백 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분들 책임 있는 자세 보여라. 아무래도 이 발언은 전임 정권, 문재인 정권 당시에서 있었던 분들을 겨냥한 발언으로밖에 해석이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저는 그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정말 큰 마음을 먹고 말씀을 하신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조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긍정적이라는 것은 네. 아무래도 본인이 당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경험과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양지에서 정치하는 것보다 험지나 격전지에 가서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본인에게도 명예로운 거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사실 지금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비명 나가고 나니 친문 저격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비명 의원 나가신 분들이 네 분이에요. 그러면 저희 당에 결과적으로 비명이 네 분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그 네 명을 가지고 그렇게 저희를 비난을 하셨다는 건지 또 253개 지역구를 보잖아요. 그럼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친문과 친문끼리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곳이 있고 네. 친명과 친명끼리 또 치열하게 경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253개 지역구에 뭐 후보 등록한 걸 보니까 뭐 800명이 넘던데 어떻게 친명, 비명, 친문, 비문이 안 섞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현역과 도전자의 어떤 구도로 봐야 된다. 사실 저희 민주당에서는 80세대, MZ세대, 신인 정치인들 불만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36명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컷오프를 당했어요. 그런데 청년 정치인들이 현역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을 갖기가 매우 어려워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청년이라고 해도 가산점을 차등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제발 좀 중진 의원들이 선당 후사하는 차원에서 자리를 비켜주시면 굳이 저희가 뭐 문정권 탄생에 이런 불편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정말 혁신공천, 제대로 된 공천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심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공천관리위원장, 이명박 공관위원장의 발언이기 때문에 무게감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명박 위원장이 직접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자발적인 이런 행동들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강제적으로라도 전력공천 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것이냐 이 부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저희는 그 일단 사고 지역이 되면 전략공천관리위원회로 네. 넘어가서 거기서 전략공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한 50군데 정도가 되는데요. 저는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컷오프를 시키거나 배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뭐 경선을 시켜서 어쨌든 그 공천을 실행을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도 지금 당 내에서 이러한 분위기가 생각보다 많이 긍정적으로 좀 퍼져 있는 것 같고 또 그 이재명 대표의 뭐 원외 어떤 친명 그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또 친명 현역들도 지금 불출마하라고 지금 이렇게 비토를 하고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친명과 친문 구도로 인해서 공천 갈등이 나기보다 앞으로 더 지켜보면 알겠지만 스스로 자정작용에 의해서 제도된 공천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윤주진 대표께서는 이명박 공관위원장의 오늘 발언 어떤 의미라고 해석하십니까? 명예혁명이 이제 바로 역사 속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한 혁명으로 보통 평가가 됩니다. 이명박 위원장의 발언은 양면이에요. 첫 번째는 피 흘리지 않고 우리가 함께 좀 좋게 아름다운 모양으로 공천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네. 만약에 그것이 본인의 뜻대로 본인이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명박 위원장의 오늘 발언은 상당히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보다도 이제 검찰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인사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이 바로 이명박 위원장이 생각하는 바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친이대 체제를 만들겠다라는 또 하나의 표현이라고 보여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문재인 정권에서 바로 윤석열 정권으로 교체가 된 것이죠. 네. 그러면 그 사이에서 어쨌든 그 책임을 제공한 사람들은 다 대부분 친문 인사들입니다. 조국 전 장관, 또 뭐 임종석 실장,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친명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그런 분들이 또 다시 선거에 나오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를 탄생한 그 공로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실망감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 속내는 사실 이런 또 그 중량감이 있고 대중성 있는 정치인들이 또 만약에 다시 국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체제가 좀 많이 흔들리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우려도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리고 민주당 공관위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 설 연휴 이후로 미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내에서는 하위 20%에 비명계 의원들이 포함됐다, 많이 포함됐다 이런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관위에서는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히는 부분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리스트에 어떤 의원들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구정 연휴 이후에 만약에 이 부분이 알려졌는데 만약에 비명계 의원들이 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좀 계파 갈등이 불거질 수 있지 않겠느냐. 역시나 공천 과정에서 큰 잡음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들 나옵니다.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천이라는 게요. 그 1등만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2등, 3등 하셨던 분들은 불평, 불만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예민한 문제인데요. 사실 그 현역 하위 20%는 그 본인들도 대충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정량적인 평가에 네. 의해서 하위 20%가 결정되는 면이 크고요. 그다음에 이게 경쟁력 조사, 적합도 조사 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분들을 무조건 또 배제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감점은 주긴 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원하면 경선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이 민주당 공간위에서도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어찌 됐든지 간에 이 현역들이 컷오프를 당하거나 뭐 배제를 당했을 때 신당으로 탈당을 해서 또 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기를 잘 보고 판단해야 되고 또 지금 그 전남 같은 경우는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또 제대로 된 어떤 후보자들이 자기가 네. 어디에 출마를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도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제로 만약에 경선을 가게 된다면 경선에서 떨어졌을 때 제3지대를 간다거나 무소속 출마가 불가능합니다만 하위 평가가 됐을 때는 경선에 참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위 리스트가 발표되고 나서 제3지대로 가는 민주당 인사들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해석도 많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저는 아무래도 뭐 충분히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당 내외에서 들어보면 이제 주로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근거지가 호남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호남 쪽에 있는 의원들이 아무래도 컷오프나 배제를 당하면 신당으로 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제로 지금 호남에서는 이 신당에 대한 분위기가 매우 안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도 지금 현역과 지금 도전자를 거의 대부분 1대1 구도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대1 구도라는 것은 사실 현역으로서 1대1 신인 도전자와 1대1로 붙었을 때 4년 정도나 지역구를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진다는 것은 본인의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신인으로서도 이 결선 투표제와 같은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신인도 나름대로 배려했기 때문에 좋은 승부를 벌여서 저는 탈당은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윤주진 대표께서는 민주당 하위 20%가 알려졌을 때 예. 그 부분에 따른 어떤 누가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계파 갈등이 좀 다시 번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 하위 20%라고 하는 의원들을 보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너무 이제 오랫동안 정치를 하신 분들이 네. 아마 해당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또 그 지역구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그런 의원들이 있겠죠. 근데 이 의원들 입장에서는 경선의 기회조차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컷오프까지 된다면 그렇다면은 여기 이 민주당에 남아서 이재명 대표를 굳이 지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얼마든지 충분히 호남을 중심으로 한 제3지대로 가서 새로운 정치적 길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이 민주당 공관위도 하위 20% 통보를 좀 최대한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감지가 되고 있고요. 의원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는 다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설 연휴 명절을 중심으로 해서 제3지대로 가는 이 행렬의 이 발걸음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 사면을 단행을 했습니다. 정치인 특사에 관심이 쏠리는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포함이 됐습니다. 다만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제외가 됐는데 윤주진 대표님 이번 네. 사면에서 김관진 전 장관, 김기춘 전 실장은 포함이 됐고 조윤선 전 수석은 제외가 됐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로서는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조윤선 전 장관도 충분히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저는 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김기춘 실장이랑 좀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근데 김기춘 실장은 워낙 이제 고령이고 또 이제 그런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본인이 어쨌든 살아온 그 인생에 비해서 그 당했던 수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어떤 정치적 화해와 포용의 목적으로서 김기춘 실장은 이제 포함을 시킨 것 같은데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얼마든지 현역 그 정치인으로 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네. 그런 분이다 보니까 혹시나 이것이 또 국민의힘과 이 여권에 줄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좀 나름대로의 가르마를 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강성필 위원장께서는 오늘 사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민생 경제가 주안점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 뭐 경제인이 사면 된다고 하면 뭐 국민들이야 기대하겠지만 출소 이후에 얼마나 경제가 살아났는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하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아마 사면을 받지 못하면 남은 형기를 아마 살아야 될 겁니다. 재수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조윤선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이미 미결수 상태에서 형기를 다 채웠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사면복권을 받지 않아도 재수감 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정치인에 대한 거물급 정치인에 대한 사면, 특별 사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부담을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에 사면에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선거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해서 출마시켜서 대패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매우 부담이 있어서 아무래도 사면을 해주지 않으면 바로 재수감을 해야 되시는 정치인들 빼놓고는 좀 제한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윤선 전 수석이 빠진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